현재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빅모터 사건이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늘리는 솜씨가 좋은 직원에 대한 스카웃 제의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빅모터의 종업원 6천여 명이 일본 전역으로 흩어진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 10년간 수리비 과다 청구를 하였던 부정수법의 노하우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빅모터 직원의 퇴사와 이직 문제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일본 내 많은 정비회사들이 빅모터의 직원을 스카우트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명이라도 오면 50만원이면 되는 수리비를 500만원으로 만들어 청구하는 재주를 부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 정비업계에서는 빅모터의 정비사들은 수단이 좋다, 수리 범위를 넓히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노하우가 뛰어나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실제 빅모터는 회사 차원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시켰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요령을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친 회사는 빅모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타이어 펑크 내기, 흠집을 만들어서 판금하고 도장하기, 라이트 커버 때려 부수고 재활용 부품 사용하기 등 화려한 수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SNS에는 가짜 펑크를 내는 방법 등 실제 교육 현장 영상과 매장 내에서의 지시사항을 녹음한 것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비회사들은 저렇게 체계적으로 불법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하다며 도리어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정비회사들도 그동안 이런 불법을 평소에도 해왔지만 빅모터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수법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빅모터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회사의 존폐까지 흔들리면서 직원들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비회사들이 빅모터 직원이 오기만 하면 수법도 배울 수 있다며 스카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빅모터에서 차의 데미지를 늘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정비기사들이 다른 회사들로 모두 분산되는 것입니다. 일본 내 정비업계에서 빅모터의 정비기사들은 차량의 수리비를 늘리는 솜씨는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에 크고 작은 정비업계의 직원들의 고백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빅모터와 같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비회사들이 각종 불법을 일상적으로 행해왔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정비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작은 균열이나 파손을 더 크게 만들고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을 교환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이다, 빅모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거나 특별한 방법이 많았을 뿐이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일본 내 정비업계에서는 수법이 좋으면 수입이 좋아진다는 표현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리비용을 늘리는 정비 직원이 있으면 정비회사에서는 무조건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직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들킬 때까지 모른 척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빅모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옮겨왔다면 그 정비업체에는 차량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음 빅모터의 부정을 폭로했던 직원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공범 역할을 해왔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폭로에 나선 공장장과 직원들이 매출이 항상 월급에 반영되었다, 실적 강요에 숨이 막혔다, 사실 그동안 부정한 작업에 너무 많이 관여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동안 부정한 수리를 하고 많은 급여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공장장이 직원이 되고 다른 지점으로 징계성 발령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더 부지런히 불법을 행하였고 그런 실적으로 다시 승진하고 성과급을 더 받아왔습니다. 현재 밝혀진 것은 2012년부터 회사와 직원들이 부정수법으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식으로 돈 내기 목표를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빅모터 회사와 직원들은 공범관계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그동안 빅모터에서 중고차 판매와 정비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나름 괜찮은 급여를 받고 적극 범행에 동참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빅모터 본사는 불법을 행한 지점은 일부이다, 대부분의 지점은 정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현재까지 퇴사 직원은 6명뿐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강압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가네시게 히로유키 대표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현재 빅모터 측은 퇴사하려는 직원이 거의 없다, 모두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모터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하고 다른 정비회사로 이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부 직원들도 퇴직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미 퇴직할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퇴직일이 2023년 7월로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빅모터를 버리고 퇴사한 인간이다로 취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빅모터를 퇴사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정비회사들이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버린 놈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빅모터에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일 수 있다,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다른 정비회사들의 스카웃 제의에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빅모터의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빅모터 본사의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빅모터에 대한 비난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앞으로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 본사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에 있으면 은행 거래나 카드 한도와 대출의 한도 등이 모두 엄격하게 될 것이다. 계속 있는 것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빅모터 지점의 가로수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과 관련해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빅모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다청구라는 불법에다가 가로수를 제초제로 다 죽여버렸다는 비난까지 쌓이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빅모터의 6천여 명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본물이 터지면 대량 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빅모터가 일본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역할입니다. 빅모터는 전국 대형 도시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기업 정비공장입니다. 그래도 나름 정비 노하우와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유일의 정비공장입니다. 수리 범위를 늘리고 부정적인 수법으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기는 했지만 정비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결국 최근 일본 정부에서 빅모터의 영업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빅모터가 사라지면 결국 작은 정비업체의 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작은 정비업체들도 수리 범위를 넓히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도리어 어설픈 실력으로 수리 범위를 넓혀놓기만 하고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빅모터의 중고 차량 판매 조직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빅모터가 어려운 틈을 타서 다른 중고차 판매 회사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뛰어난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장급은 친한 부하들을 데리고 집단으로 사직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최고의 고급 영업맨에게 손을 뻗었다고 한다. 이들은 수완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이 가능하다라며 소문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들의 폭로로 시작된 빅모터의 불법 정비와 과다 수리비 청구 사건은 갈수록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손보제펜 등 손해보험사들도 불법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전국 매장 앞에 있는 가로수가 죽은 상황 때문에 일본 네티즌 수사대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모두 죽은 상황 때문에 지자체와 관련 경찰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모두 뒷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은 이제 와서 상당한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이 확인되면 지점 폐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모터 사건 하나로 일본 내 정비업계는 모두 수리 범위를 넓히는 불법 수법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손해보험사, 지자체, 경찰까지 불법에 동참했다는 사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빅모터를 문을 닫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이 다른 정비회사로 옮겨가서 수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뒤죽박죽이 오늘 일본의 최고 뉴스입니다.